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자, 긴 시간 이어지는 발악장 속에서 저희 이데일리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왕좌의 게임은 스윙율 대결 프로그램인데요. 자, 어제 무사히 첫 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이어지는 스윙율 대결 프로그램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늘 난세 속에 영웅이 탄생했다는 말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발악장 속에서 누가 과연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흥미롭게 시청하시면서 이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좋은 종목들까지 함께 챙겨가시는 두 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고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이 생기신다면 #8226번으로 전문가 이름 문자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과 함께 참여도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왕좌의 게임 벌써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왕좌의 게임 오늘 두 번째 방송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적풍 전문가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새 뉴페이스 전문가님이 나오셨는데요. 제프 전문가님, 네, 듣기로는 예전에 제가 이전 방송이 내일은 대박이라는 방송이었는데 네. 그 방송에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또 그 방송 중간부터 합류를 했어가지고 네. 예, 저는 처음 뵙습니다만 또 저처럼 처음 뵙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자기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식은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수익률 대결을 하면서 진행되도록 할 텐데 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듯이 간에 이제 매크로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시장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비유를 또 들어왔습니다. 네.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누워서 떡을 먹게 되면은 당연히 얹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시장이 논리적으로 구조되게 간다라는 겁니다. 외환 시장의 효과들이 현재 지금 주식시장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에 맞춰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로 함께 제가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꼼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A부터 Z까지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자,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제 저 시장도 한번 짚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코스닥은 2% 넘게 떨어졌고 시장이 연일 불안불안하네요. 오늘 네.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오늘 시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시장 관련돼가지고 한 줄 평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위험한 이제 시장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자체에서 환율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리고 이제 달러 스마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외환 시장을 우리가 굳이 주린이 분들이라면은 왜 알아야 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매크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 그리고 현물 같은 이런 주식 시장 같이 전체적으로 융합된 상태 내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지금 외환 시장에서 전날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자체가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다시 또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해서 1316원 정도까지 상승하게 되었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출 자체가 용이하다 보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경제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렇게 월별로 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급하게 증가세가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흥국들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로부터 미국 달러만 강세가 되고 나머지 국가들의 화폐는 약세가 되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디폴트에 관련된 이슈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수급 자체가 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 선물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많이 다운됐었는데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가 그렇게 거세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이 6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현물 기준 4조 2천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데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여러분 중심적으로 보시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이 200억 매도 그리고 400억 매도 정도로 매도세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폭은 시장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고는 싶은데 외환 시장만 좀 더 안정세가 된다라면은 살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달러 스마일 현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달러 스마일 현상이 무엇이냐? 좀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해 달라라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건 총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미국 자체만 상승이 가능성이 있으면서 미국 자체적으로만 전 세계에서 경제 자체가 올라갔을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을 택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주식도 힘들어, 채권도 힘들어,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 자체가 대부분 힘들다 보니까 지금 달러 자체에 대해서 강세한 현상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현상 자체가 결국에는 줄어들어야지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으로부터 유입될 확률 자체가 높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환율이 냉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아무래도 또 환율과 우리 증시는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달러 스마일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외환시장의 흐름, 달러의 흐름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적풍 전문가를 만나 뵙도록 할 텐데요. 어제 첫 방송에 이어서 오늘 또 연달아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저희 첫방 열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첫방? 어제 뭐 그냥 사고만 안 치고 가야겠다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와가지고 그냥 뭐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 잘 해주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에 대한 또 전문가님의 평가도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오늘 좀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사실 어제와 오늘이랑 그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차이는 이제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이제 이번에 내일이죠. 그렇죠. 내일 오전에 이제 큰 폭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에요, 사실. 뭐 전망은 뭐 대부분 이번에 금리를 크게 올리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이미 시장에서는 수개월간 시그널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아직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거의 있는 것들을 그냥 자연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일부 정리만 좀 하고 매수는 거의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주변 상황은 매일같이 안 좋다고 하고 어느 돈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은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오늘 오후에 갑자기 급락이 또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갈 곳이 없어요 돈들이 그러다 보니까 돈 빼가지고 차라리 지금은 뭐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이번에 금리 올라간다는데 뭐 1년에 뭐 4~5%는 수익 내지 않을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일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눈물의 손절을 좀 하게 되면서 손절할 때 보면은 우리가 가격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요. 파는 게 중요하지. 이미 손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많은 종목들이 안 그래도 싼 가격이었는데 더 급락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이제 뭐 수급이 많이 이제 비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개인 투자들 중에서 이제 뭐 단타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만 오늘 거래하다 보니까 뭐 일부 뭐 바이오 제약주 그런 것들만 좀 시세가 있었고 대부분 좀 재미가 없는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수급 공백 현상은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저는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좀 서서히 완화가 될 것으로 일단은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장이었다. 아무래도 워낙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이 수급 공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또 예측을 하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특징주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이 눈여겨본 특징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제프 전문가는 DB하이텍 네.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까지 빠질 수가 있나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아 이런 종목이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DB하이텍을 가져왔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표현하고 싶습니다. DB하이텍뿐만 아니라 비슷한 주류로서 이제 후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래서 지수가 2,700포인트나 2,800포인트인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2,300포인트까지 지나가게 됐을 때는 시장이 좀 이거 봤을 때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대개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과 상관없이 간에 경기 침체나 시장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주구장창 빠지다 보니까 원래 이쯤 있었을 때는 시장에서 여기 있었을 때는 시장에서 지금 좋은 밸류를 평가받았었습니다. 이거 검은색으로 나오네요. 네. 그렇죠? 여기 좀 지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있었을 때는 시장이 빠졌던 자리에서 이제 오히려 박스권을 기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나왔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거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좋은 종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낙폭과대가 심했던 것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좋긴 하지만 다 빠진다.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 관련돼서 중소형주가 관계없이 실적과 관계없이 대부분 다 낙폭과대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이제 분사자체 관련된 이슈가 있음으로써 빠졌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좀 한층 돌아서서 보게 된다라면은 호재는 굉장하게 소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 같고 악재는 되게 서슴없이 놀라가지고 빠져지는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징주 이런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DB하이텍에 대해서 좀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빠진 이유를 보니까 분사를 해서 빠지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DB하이텍이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팹리스 쪽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팹리스를 떼낸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직 뭐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분할할 지는 안 정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외국인도 또 담았더라고요. 오늘 같이 급락을 했는데 이게 큰 정말 큰 악재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사실은 주력 사업은 그대로 남아 있긴 한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평가한다 했었을 때 지금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과매도로 가고 있는 시장이고 삼성전자가 뭐 악재가 있어가지고 빠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시장,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자금 자체가 이동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수급 악화되는 상태입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 덴티움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는 이제 악재 자체가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왔었고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IPF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방문했었을 때 그 부각 관련주로 꼽았던 게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2000년 관련돼서 그 후성이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때 평가했을 때는 야 시장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성 자체가 이렇게 버티고 있고 잘 가고 있으면은 얘 뭔가 있다. 얘가 시장을 주력할 수 있으면 특징주가 될 것이다 했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 자체가 일단 무의미졌고 지금 상태에서는 수급적으로 굉장하게 빈틈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던지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들고 있는데 2700부터 2300까지 지금 지수가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종목 중에서 안 떨어진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악재에도 갑작스럽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한 번에 내면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눈여겨봐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종목을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요즘처럼 불안한 시장에서는 잘 올라간다고 해도 의심을 해보자. 굉장히 불안한 시장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늘 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프 전문가의 첫 번째 특징주 DB하이텍 만나보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적풍 전문가의 특징주도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한국파마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한국파마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짚어볼까요? 요즘에 이제 우리 시장의 증시가 뭐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종목들이 지수랑 똑같이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우리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시장에서 잘 가는 그 상승 종목들, 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뽑아보면은 지수보다 더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과매도라고 부르는 그런 구간에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마련인데 오늘 한국파마 같은 종목들이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종목이 작년이었죠. 작년 1월 달에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기준으로 한 뭐 9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랐었던 종목인데 한 절반 정도 빠지면 올라가겠지 했던 종목이 지금 내리고 내려서 얼마 전에는 거의 뭐 2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뭐 5분의 1 가까이 하락한 이런 상황이 됐죠.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주들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장이 좀 안 좋은 가운데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지나치게 하락을 했다. 다른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현재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환율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하지만은 한국파마 같은 종목들은 이미 그런 어마어마한 악재들을 다 경험을 하고 이미 뭐 내려갈 데가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좀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어제 3만 명 넘어가고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8월 달에 좀 부정적인 전망이긴 합니다만 20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좀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휴가철이고 사람들이 많이도 이제 나가서 막 만나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또 과거의 그 바이오 제약주들이 또 열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또 한 번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 현재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새 방역 지침을 발표하기로 이미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것들 어떤 거리두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다 하락하는데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만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파마가 코로나 관련주로 과거에는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이지만 네. 최근 같은 경우는 빈혈 치료제라는 개별 재료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꼭 이 뭐 확진자가 늘어나서 코로나 관련주만 주목받는 것은 아니고요. 뭐 치매 치료제나 아니면 또 뭐 암 치료제라든지 빈혈 치료제 같은 이런 개별적인 재료로도 시장에서 이렇게 시세를 내는 걸 보면은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는 좀 현재 구간에서 저평가된 그런 시각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여지고 저는 장이 안 좋아도 바이오 제약주는 일단 더 우상향한다. 라는 쪽에 일단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그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많은 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종목들, 근데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아마 제약바이오주가 대표적인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로도 한국파마 말씀을 드렸고 코로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특징주를 알아보셨는데요. 자, 아직까지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가 되어줄 전략주는 공개되지 않았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오늘의 종목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의 이야기들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히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해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포트 정비 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제 첫 방송을 시작을 했고 적풍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이 수익률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3,635원이었고 저희 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자, 오늘의 수익률은 1.79% 시장이 하락한 것에 비하면 선방을 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솔분에 대한 좀 리뷰를 저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그렇다 보니까 크게 움직임은 안 보여줬는데요. 솔분 어떤 부분 좀 더 추가적으로 짚어볼까요? 사실 일부러 이런 종목을 고르긴 했거든요. 네. 오늘 장이 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러 좀 조용하고 저점에서 더 이상 내려갈 만한 구간이 많지 않은 걸 선택을 했는데
오늘 이제 종가를 보고 나니까 좀 너무 사렸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수익률 대결인데 그래도 좀 시세를 노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종목은 이제 오늘 제가 잠시 후에 공개를 좀 드릴 예정이고 공개 방송에서 이제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솔본 오늘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저가에서 사신 거예요. 정말 바닥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있지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사신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잘 사셨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종목 설명드릴 때 그 원격 진료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원격 진료 관련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예시로 들었던 종목이 오늘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게 이제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이었었는데 오늘 장이 하락장에서도 장중에 10% 정도 올랐으니까 괜찮았고 또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도 이런 상황에서 자주 올라갔는데 비슷하게 오늘 장중에 4% 정도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솔본도 과거에 같은 테마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같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본 전략 드린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나서 나도 한번 사고 싶은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좀 많이 좀 뒤숭숭할 거니까 급하게 사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의 첫 번째 전략주였죠. 솔본은 매수가 5천 원까지 계속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샵 826번으로 적풍이라고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더 많은 또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이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두 전문가의 전략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방송이 끝나고도 샵 826번으로 더 궁금한 종목에 대한 이 전문가의 종목이 궁금하시다면은 문자로 함께하고 싶으신 전문가 이름을 써서 보내주시면 또 더 많은 이야기들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서 첫 번째로 또 제프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을 해볼 텐데 자, 그 전에 또 제프 전문가님은 이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 저희 왕좌의 게임 오늘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네. 어제 적풍 전문가의 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제프 전문가는 어떤 전략,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이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어떤 종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식으로 시장이 판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둔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속으로 물가 자체가 올라가는 시장이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6월 달 기준으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시장에 공포가 드리우면서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유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구리 관련주 이런 업종들로부터 낙폭이 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로부터 우리가 접근하기 가격적으로도 측면이 좋고 하다 보니까 힌트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이우게 된다라면은 그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혜주를 여러분들에게 들고 왔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종목을 준비할 건가요? 앞으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장 관련된 판 자체를 읽고 있는 매크로 시장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지금 시장에서 내가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 지금 시장에서 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섹터들로부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놔야지 3개월 뒤에 대회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포부도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럼 바로 제프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힌트를 들어보시면서 이 종목일 것 같다라고 답이 떠오르신다면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프 전문가의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인플레이션 재부각 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면 스포트라이트 받는 업종에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전문가님? 네. 예. 사실 제가 이제 그 관련주로 가져왔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의 1분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분기 때 이제 원유 관련주들 올라가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아니면은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질비하게 올라갔었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곡물주, 비료 관련주들이 질비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3분기가 들어서면서 2분기 막판부터 경기 침체가 혹시 올 것이 아닌가? 연준에서 지금 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부각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판에서 볼 때는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변동성 자체가 많이 등락폭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볼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이전에 비쌌을 때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적으로 가격적으로 좀 더 칩할 때 사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제가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여러분들에게 들고 왔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수혜주 네. 앞서도 이제 몇 가지 에너지나 곡물 이런 쪽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쪽에 포함된 종목일지 아닐지 조금 더 힌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아래 공포가 해소가 된다면 급반등이 기대되는 섹터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래 공포, 경기 침체 말하는 맞습니다. 거 맞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리세션이 오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마진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전망 자체가 우울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해고하게 될 거고 직원들이 결국에는 소비들도 못하게 되면서 가계 소비도 줄어들고 그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가정했었을 때 첫 번째로 다시 또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산업재해로부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광물입니다. 원자재 쪽.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라. 오히려 시장에서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건지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침체가 많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적은 사람들이 맞는 건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바닥 자체가 이제 들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거 우리 경제 침체가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 1분기 때 있었던 그런 시장 쪽으로 다시 한번 더 가자라는 신호 자체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 인플레이션 관련주로서 우리가 이런 관련주들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경기 침체가 해소된다면 급반등이 기대되는 섹터, 광물 쪽이다라고 또 큰 힌트를 한번 더 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적풍 전문가님은 들어보니까 어떻게 좀 눈치를 채셨나요? 어떤가요? 이게 이제 뭐 광물 관련주가 많아요,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히토류 쪽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여기 뭐 동국 RNS 같은 종목들이 작년까지 엄청 많이 올랐었고 뭐 얼마 전 한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다 내려갔는데 고쪽만 좀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동국 RNS가 지금 많이 주가적으로는 내려온 부분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작년 4월 달에 거의 8,000원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4,000원 절반도 더 밑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종목들도 혹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 한 가지 또 종목이 또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유 AP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 2019년도에 한번 시세를 내고 장기간 좀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고 요즘에 이 종목도 이제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점에서 약간 올라오는 모습들. 근데 왠지 이 종목들은 좀 예측이 가능할 만한 것 같아가지고 제프 전문가님이 오늘 처음이시니까 조금 이제 예상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좀 신선한 종목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 예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이나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세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산업용 구리 중에서 1등주로 등극할 기대가 있는 종목이다. 좀 강력한 힌트를 마지막이라 그런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구리 관련주로 이렇게 딱 좁혀졌네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예. 구리 관련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은 시장에서 상승할 때 초입으로 드는 것,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국가다 보니까 구리 선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구리 선물 자체가 굉장히 낙폭과대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바닥권을 확인하고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구리 관련주들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했을 때 먼저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원자재 관련 중에서 그런 섹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탈마성을 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대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섹터 관련돼 가지고 테마성을 가장 잘 띌 수 있고 이전에서도 차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으로 마찬가지로 잘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구 산업이란 종목 이런 것보다는 시장에서 항상 이런 패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은 2구 산업 같은 종목들은 이전에 한 번 더 대장을 썼으니까 한 번 더 다른 종목이 테마성을 가지고 대장이 나올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리 관련된 업종 관련돼 가지고 이제 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구리주 중에서 또 새롭게 대장주로 등극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잠시 후 저희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또 제프 전문가의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의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마 이번엔 좀 코로나로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네. 가격적으로 더 이거보다 좋은 업종을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좀 길면 이 정도까지는 요한의 종목들을 많이 드릴 생각인데요. 네. 제가 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재료가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또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이 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거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께 고생시켰던 종목입니까? 한때 잘 갔을 때 막 뭐 50만 원 간다 그랬었는데 뭐 얼마 전에 9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살아있으면 이게 뭐 다른 종목들도 좀 흐름들이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치료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TV를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백신이 더 이상 그 어떤 뭐 새로운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개발을 이제 하다가 중단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좋은 치료제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제 관련주로 오늘 가지고 왔고 아마도 그 어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우리 재방송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힌트가 좀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좀 쉬운 걸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힌트로 제가 치료제라고 드렸었는데 아마 두 번째 힌트를 들으시면은 조금 더 좀 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힌트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로는 유보율 1600% 육박 그리고 전자소재 신사업 추진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전자소재 신사업 추진이라는 이 힌트가 조금 강력한 힌트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유보율이 1600%면 굉장히 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봐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 제약사들이 여러분들 그 실적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름 있는 뭐 오늘 갑자기 주가가 막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재무제표를 보면은 다 적자예요. 그래서 바이오제약 회사들 중에 흑자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회사에 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경기가 좀 나빠져가지고 뭐 몇 분기 정도 조금 뭐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회사가 뭐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쌓여있는 돈으로 버티면 돼요. 네. 이걸로 직원들 월급 잘 나가고 있고 연구개발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 버는 회사예요. 돈 버는 제약사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힌트가 가장 결정적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도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드렸던 힌트 중에 하나가 이 회사는 코로나 관련주로 과거에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그걸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소재 사업에 들어가기로 해가지고 뭐 반도체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런 전자 소재 사업을 추진을 해서 작년부터 해서 공장을 새롭게 짓고 올해부터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는 어떤 바이오 제약 쪽의 영역과 전자 소재 쪽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이게 참 그냥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시너지가 없어 보이는데 사업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 관련된 종목 또는 어떤 전자 소재주로서의 그런 가능성들이 좀 보이면서 요즘에는 물론이 IT주들이 워낙에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손이 잘 안 가는 거 사실인데 아마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해드린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오! 하고 느낌이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종목은 바이오와 또 전자소재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프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 좀 알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딱 그 1번과 2번의 힌트를 들었을 때 조금 모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 힌트를 들었을 때 코로나 치료제다 보니까 그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머릿속에서 둥둥둥둥 생각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보기로는 뭐 신풍제약도 있을 수 있고 뭐 텔코나레프 제약이라든지 그런 치료제 관련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두 번째 힌트를 듣게 된다라면 유보율이 1600% 돌파? 그렇다라는 것은 그 기업이 어떤 투자처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해당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를 실패했을 때 돈 자체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었을 때 바이오 종목 관련돼 가지고 주가 자체가 치료제를 하면서 그다음에 회사가 어떤 기업을 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있는 회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신풍제약 관련돼 가지고 신풍제약도 과거 2020년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1만 원 정도까지 갔었다가 최근에는 지금 낙폭돼 가지고 고점 대비 거의 지금 1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좀 아닌가 낙폭 과대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힌트까지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투자사 땡땡땡 하반기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종목에 투자하는 회사가 하반기 코스닥 상장한다는 건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이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지난 5월 달에 그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올해 하반기 일정이 조만간 나올 거거든요. 지금 7월이니까. 그래서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장이 됐을 때 보통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의 이제 이 회사가 얼마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회사에 대한 뉴스들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주가들도 막 어제부터 해서 막 거래량도 붙고 있고 해가지고 요 투자사가 세 글자짜리인데 이거를 말하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제 궁금증이나 여러분들께 한번 찾아보는 그런 부분을 좀 남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세 글자짜리 요 투자사가 있는데 요게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회사에 대한 또 그 가치, 지분 가치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궁금해지시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우선 적풍 전문가의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드디어 기다리던 두 분의 전략 종목에 대한 이 베일을 벗어볼 시간인데요. 자 먼저 제프 전문가님, 새로운 전략 종목, 오늘 첫 번째 전략주인데 어떤 네. 종목인지 이제 공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이제 구리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두구두구두구 네. 대창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창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대창이라는 종목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테마성을 뛰는지 안 뛰는지가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테마성을 뛴다라고 표현했을 때 보통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에서 2000억 언더바운드 사이에서 이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반등 자체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이제 베어마켓 랠리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 지금 있는데,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것이 사라지고 다시 또 물가 상승이나 압박이라는 것이 다시 또 부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대창이란 종목도 올 1분기 상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50% 가까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과거의 상승 초기였던 부분과 동일한 동일한 현재 지금 가격 자체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다시 또 한번 물가 상승이라는 압박 자체가 있으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보면서 진입해도 충분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네, 대창 이 구리주 중에서 1등주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가격 전략을 그럼 한번 짚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1310원에서 1365원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가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깬 상태에서 보통에는 한 이전치 저점 라인 1225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665원 정도 그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시장에서 첫 번째가 남들이 전부 다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을 쓰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보시게 된다라면은 신용거래 같은 경우에도 신용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고, 그다음에 투자자 지분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현재 지금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은 둔화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한 뒤에 목표가 자체가 더 위상으로 갈 수 있고, 사실 지금 목표가는 최소치로 잡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동향을 가장 빠르게 잘 반영해준다는 이 대표적인 구리, 닥터쿠퍼 관련주죠. 대창을 오늘 첫 번째, 제프 전문가님 첫 방송의 전략주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우선은 매수가는 1310원에서부터 1365원, 목표가는 1665원, 손절가는 1225원, 이렇게 자세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요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프 전문가의 첫 번째 전략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이어서 적풍 전문가의 전략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전략주에 대한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저희가 공개가 되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이제 오늘도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네, 이게 참 주가가 그냥 뭐 바닥에서 사면은 좋은데,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5%, 10%, 많게 20%도 수익내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 잡아드릴 생각이고요. 아마 이제 이 종목 저희 예전 방송 듣고서 사셔서 수익 많이 내고 또 들어가는데 또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러신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길래 계속해서 이 종목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언급하고 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제 다음 달, 이번 달 말과 다음 달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이라는 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구간에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어제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좀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오늘 방송은 꼭 오셔야 되는 게,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하면 내일 정도에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 어쩌고 해서 막 시장이 어수선할 때
그래도 잡을 수 있는 전략 드릴 거니까 그거는 잠시 후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품 전문가의 두 번째 전략주는 잠시 후 8시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적품 전문가 사진이 뜨고요. 그 사진 밑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 잡아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하에서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내일장의 전략도 한번 짚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제프 전문가님, 내일 이제 뭐 금통위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내일 밤이면 또 이제 CPI도 발표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내일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실 건가요? 사실 지금 이제 최근 근래 들어서 이제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거래대금도 급감하는 사실 많은 개인분들도 떠나고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특별한 이벤트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벤트가 나오는 시장이고 실제로 금통위와 함께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CPI 자체가 발표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는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는 방향성을 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베어마켓 랠리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는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차월물, 8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적인 요소 자체가 이제 지금 외국인들로부터 쌓여지고 있을 가능성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번 주에 대한 이제 이벤트들이 끝나게 된다라면은 상승 요소 자체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이번 주 이벤트들이 끝나면 그래도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적풍 전문가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 대응하실 건가요? 사실 지금은 이제 볼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황은 계속 똑같아요. 예.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러시아 전쟁 아직 안 끝났고 금리 인상 계속 될 거고 모든 여건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요즘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1300원대 막 중후반까지 간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주식 시장을 잘 살펴보면은 주식 시장은 그 밑으로 더 깨지진 않아요. 물론 지수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또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선반영의 어떤 조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이 먼저 시세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이 시세들이 죽기 시작하면은 또 어딘가로 그 돈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저는 실적 시즌에 그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는 업종이 무엇인지는 저도 한 두어 가지를 좀 보고 있지만 아직 확답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다른 전략들 가져올 것 같은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 어느 정도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단기 거래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따가 이제 가격 전략 체크하셔가지고 좀 어려운 시기지만 제가 이 시기를 이겨낼 만한 종목들로 수익 챙겨드려서 같이 한번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번 한 주는 조금 변동성을 유의할 만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되 다만 악재는 그래도 많이 선 반영됐다라는 점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잠시 후 진행이 되는 밤 10시부터 8시부터 진행이 되는 적풍 전문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취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조금 내려보시면 적풍 전문가 사진 밑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적풍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826번으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문자로 전문가 이름,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할 수 있는 이 공간에 대한 링크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도 벌써 두 번째 시간 오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내일 밤 7시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 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